부처님이 자리를 깔고 앉으시니까 그것은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하기 전에 바로 생명의 근원자리, 끊어진 그 자리, 고요한 그 자리, 천지가 생기기 이전의 그 자리, 우리가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나기 이전의 소식을 금강경 설하기 전에 부처님이 자리를 깔고 앉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금강경을 설하기 전에 모든 상근기를 상대로 해가지고 텅 비어있는 그 자리를 부처님은 앉으셔서 다 말씀하셨다. 그 대목에 대해서 야부 스님이 평지에 파도의 물결을 일으키는 소식이다. 다 그 자리는 가지고 있는데 굳이 선정에 들어서 침묵을 지키는 그런 그 앉음의 자세로 다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왜 그렇게 그런 자세로 표현을 해가지고, 사람이 가는 길은 다 같은 길인데 왜 헛갈리게 만드느냐, 이렇게 선의 차원에서 야부 스님은 하나의 염롱을 하는 겁니다. 잡아서 희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앞에 계행을 통해서 탁발을 하시고 또 발을 씻으시고 다 몸으로 보여주시고, 몸으로 보여줄 수 없는, 언어로 보여줄 수 없는 그 자리를 침묵으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부처님은 침묵을 통해서 그 도리를 일체 중생에게 바로 생명의 뿌리, 근원의 자리를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적에는 교학적으로 차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아부 스님은 바로 앉아 계신 그 모습이야말로 더 은큼하고 뭔가 다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인데 뭐 특별하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할 건 뭐 있느냐. 자칫 잘못하면은 부처님의 앉아있는 그 모습에 나는 없고 진지한 모습은 부처님에게만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일체 중생에게 있으니까 그 길을 야부 스님은 잘못 알면은 속는다. 성성착하라. 성성이란 말은 독특한 선의 문자로서 나라는 자신, 부처님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대상, 하늘과 땅, 우주, 공간 다 모습은 잊어버리고 하나의 본분에 돌아가서 살림을 차려서 그 자리를 살펴야지 잘못하다간 부처님의 모습에 쏟고 만다. 그렇게 선으로서 언어가 끊어진 그 자리를 염롱을 한다. 그게 선입니다. 불교에서는 선의 의미로 해가지고 도장을 찍는다. 도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불교를 이론적으로 배우고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도장을 진흙에 찍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몸뚱이가 공하고 이 우주가 공하고, 교학적으로 부처님 계행을 지키고 실천하고, 이런 쪽을 불교에서는 선의 차원에서 진흙에다 도장을 찍는다. 원래 마음이 끊어진 자리인데 그 끊어진 자리는 언설로서 표현할 수가 없고, 계행을 지킨다고 해가지고서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지만, 형식적인 차제와 과정을 밟아서 불교를 배우는 것을 진흙에 도장을 찍는다, 그렇게 표현해요. 진흙에 도장을 찍으면은 한 몇 초 동안은 그 도장의 이름이 정암이라고 새겨가지고 진흙에다 도장을 찍으면은 그 끈끈한 진흙이 도장을 찍는 그 순간에 탄력이 붙어가지고 이름이 순간적으로 정암이라는 이름이 새겨지겠죠. 그렇지만 몇 초 지나면은
진흙의 도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모습으로 하나의 색깔로 나는 불교를 믿는다 어떤 그런 색깔로 불교를 믿었을 적에 선의 차원에서 진흙에다 도장을 찍는다. 진흙에다 도장을 찍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의미가 없고 비어있는 자리를 가는 그 여정을 진흙에다 도장을 찍는다. 좀 더 모습이 끊어진 자리로 한 단계 올라가지고서 다음은 물에다가 도장을 찍는다. 진흙에다가 도장을 찍었을 적에 마찰이라는 그 느낌을 우리가 느끼지만 물에다가 도장을 찍히면은 도장이 안 찍히죠. 그렇지만 도장을 물에 댔을 적에 닿는 어렴풋한 그런 그 감이 있죠. 불교를 믿으면은 부처님이나 나나 딱 끊어진 세계 바로 그 자리 너무너무 불교가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내가 불교를 못 만났고 내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들 내가 이렇게 우주가 하나의 둥근 모습이란 걸 어떻게 알았을까? 참으로 나의 모습이 다 끊어진 우주 공간의 하나의 둥근 모습이다. 너무너무 즐거워서 춤을 추고 그 자리를 불교에서는 그 열애선이라고 하는데 열애선은 황금포에 비유를 해요. 이 세상은 전부 황금덩어리다. 그랬을 적에 너무너무 좋은 기쁨에 충만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물에다가 도장을 찍는다. 그것도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황금덩어리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에다 도장을 찍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조사선의 의미에서 허공에 도장을 찍는다. 허공에다 우리가 도장을 찍었을 적에 닿는 감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느낄 수가 없죠. 무의미하죠. 불법이 아주 진수적인 부처님의 세계에 올라가서 이 마음 씀씀이 자체가 모든 것이 무심으로 이루어졌을 적에 모든 것이 무심으로 이루어졌지만 현상계의 차별을 그대로 느끼면서 받아들이면서 무심으로 살림을 살 적에 그것은 허공에다 도장을 찍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우리 마음의 미세미세 극미세에 쳐 가가지고 부처님의 마음자리까지 선의 어떤 문자로 이렇게 살짝 엿보는 그런 멋이 들어있지만 사실 우리는 허공에다 도장 찍은 맛을 가려면 멀었죠. 우리는 지금 진흙에다 도장 찍는 그 자리도 못 간 겁니다. 그렇지만 조사 스님네들이 끊어진 우리 마음의 자리를 진흙에다 도장을 찍는다. 물에다 도장을 찍는다. 허공에다 도장을 찍는다. 최고의 진수적인 그 자리, 그 자리를 허공에다 도장을 찍는다. 그래서 그것은 조사선의 도리를 얘기를 해서 뭐 산은 산, 물은 물. 물이 산으로 올라가고 산이 물 밑으로 내려가고 이것은 열애선을 표현하는 것이고 조사선은 산은 역시 산이요. 물은 역시 물이요. 아버지는 역시 아버지요. 아들은 역시 아들이다. 차별의 세계를 그냥 놔두고 이렇게 수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시민, 마음의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부처님이 자리를 깔고 앉아 계실 적에 바로 그 당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이 자리를 깔고 당처의 모습을 보인 그 자체는 유마거사가 문수보살이 둘이 아닌 법을 일러주십시오 했을 적에 유마거사가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라든가 또 원효대사가 불법을 배우러 중국에 가다가 저 만주에서 송장의 물을 잡수시고 일체가 유심조라는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처님의 어떤 마음에 도장하고 다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이해를 도우면 되겠어요. 그래서 야부스님은 그 근본자리를 자칫 잘못하면 부처님을 자리 깔고 앉아있는 모습이 바로 그대로 다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분별적으로 마음을 내서 거기에 또 떨어질 우려성이 많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아라. 성성착하라. 어제 아래 내가 강화도 그 점안시에 가면서 그 차를 누가 대가지고 날 모시러 왔길래 차 타면서 이제 강화도까지 갔는데 자기가 송강사의 법흥신이 마을 조카라고 얘기하면서 국제선언에서 참선을 한 8년을 했는데 아직도 화두가 안 들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화두 자체가 들리려면은 부처님 경전이나 인생이 무상한 거라든가 또 우주 전체 자체가 텅 비어있는 모습이라든가 진짜 참 자기가 갈 수 없는 데까지 가가지고 막 다른 골목에서 생사마저도 자기가 배운 지식마저도 초월해가지고 같이 시험을 해야 되는데 차 안에 가면서 어떻게 하면 화두가 잘 들리냐 그걸 나한테 물어요. 그건 내가 나도 참선해서 도를 못 깨달았는데 그걸 이렇게 하면 된다 이 얘기는 못해줬습니다만은 우리는 불법을 믿는 데는 역시 다 털어버리고 인생이 진짜 무상한 거고 이돌이야말로 언어라든가 문자라든가 아는 배운 지식이라든가 아무 해결이 안 된다고 내가 죽기 전에 이것하고 용광로에 불이 붙은 자세로 화끈하게 달라들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문제 해결하면 뭐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공자고 다 성인이지.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선을 하든지 교로를 하든지 근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비어있는 그 자리, 끊어진 그 자리를 몰랐을 적에는 교학적으로, 차제적으로 불법을 느끼면서, 닦으면서, 실천하면서 가야 되지. 참선이 다 좋다고 하니까 선방에 앉아서는 다 통할 것 같지만 그건 직업 참선인이 되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요즘 조계종에 초파심 작용도 하나 모르는 사람들이 화엄경이 최고다니까 화엄화간다 화엄불사한다 그 마치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불법도 모르고 자기 시간도 낭비하고 잘못 믿는 그런 과정으로 떨어지고 마는데 이런 평지에 파도 일으키는 소식을 알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차원에 가야 되는데 지금 야부스님은 성성착하라 하는 말이 바로 부처님의 앉아있는 모습에 대해서 한마디 꼬잡는 것입니다. 부처님 하시는 말씀을 야부스님 한번 꼬잡는 말이 정신 차려라.